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일까요? 최근에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뭐 탄소 중립이나 그리고 이 에너지 자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정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이 원자력이나 태양광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풍력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풍력 섹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유럽이 이 러시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러시아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리 100이라고 해서 이 재생에너지 쪽에 사용하는 부분을 100%로 하는 부분이 글로벌 기업들마다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안에서 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성장세가 굉장히 좀 그 2030년까지도 봤을 때도 다른 재생에너지 쪽보다는 높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일반 뭐 중국을 제외한 뭐 글로벌적인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이 2030년까지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9%대의 그런 성장세가 그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풍력 안에서 이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0%대의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일반 육상 풍력보다도 이 지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 가격적인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가장 어떤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해상 풍력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제 바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는 지역이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해수면을 이용한 이 풍력 발전에 최적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형적 특성상 이 해상 풍력에 좀 알맞는 그런 그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해상 풍력에 어떤 터빈이나 뭐 이런 그 베어링 같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서 특히 이제 수주나 수출 부분 같은 경우가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풍력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2030년까지 글로벌 풍력 시장이 연평균 9.6%의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그렇게 되면 2022년에서 3년 갈 때 가장 큰 성장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오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예, 풍력 안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동국 SNC, 뭐 상강 MNT, 뭐 그 전부터 해외 쪽에서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들도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효성중공업을 이 풍력 안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해상풍력 이 터빈 생산을 위해서 이제 중국 기업과 합자 법인을 설립하면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적인 면에서 가속화를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풍력과 또 수소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어떤 신사업에 좀 진출을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이 올해 1분기 때는 이제 영업이익 적자가 됐어요. 하지만 뭐 2분기 때는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2분기 때 영업이익은 저는 5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 한국 전력의 이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료가 인상이 되면서 기존의 이 노후화 전력 설비가 이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뭐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효과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효성증공의 변압기에 대한 이 변압기 같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2분기 때의 이런 흑자 전환과 함께 하반기 때는 이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성증공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효성증공업 지금 현재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우선 짧게 지금 시장에 대한 부침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 정도로 해서 목표가는 한 7만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를 7만 1000원대로 현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한 분도 빼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성훈 차장님께서는 그중에서도 풍력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커지기 때문일 텐데 전반적인 글로벌 풍력 시장은 연평균 9.6%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따라오는 업종이고요. 그중에서도 효성중공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 전해주셨습니다. 효성 중공업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적자였지만은 2분기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전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감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